택배요. 왔다 왔다. 감사합니다. 그 뭐야? 아 이거 이번에 제드 심상 침낭. 이렇게 많은데 또 샀어? 그리고 제드는 비싸기만 하잖아. 잠깐만! 자기야 이거 협찬이란 말이야. 협찬이라고? 어. 왜 얘기 안 했어? 쟤는 돈값하지. 자기 요즘 핫한 그 잘생긴 유튜버 오빠TV 알지? 아 그 찌질이? 그 오빠TV한테 들어가보면 쟤는 신상 침낭을 엄청나게 절망하게 살 수도 있거든. 얼마에? 그래서 내가 지금 오빠TV한테 한번 물어볼게. 정말 신나. 오빠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오빠님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한 300km는 걸리는 거리일 거예요. 오빠님 제가 침낭 전달해드릴 테니까 리뷰 좀 부탁해요. 하나 둘 셋. 오빠님 나이스 샷.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침낭은요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제드의 신제품 스누그 침낭입니다. 자, 이 녀석은요 제드 스누그 600g, 이 녀석은 1200g, 이 녀석은 1800g입니다 주로 여름 그리고 가을 그리고 겨울에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실제로 차박을 나가서 스누그 1200과 스누그 1800을 이용해서 3회 이상 사용을 해보고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이 스누그 1800을 까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누그 1800을 보시면요 이렇게 겨울에 사용하기가 좋고 그리고 봄과 가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컴포트 온도 2도. 똥개 같은 경우에 사실 침낭 하나로만 자면 좀 추울 수는 있어요. 핫팩 같은 거를 넣고 주무시면 극동기에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방을 살펴보면요 앞에는 가방을 둘 수 있는 웨빙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을 보면요 이렇게 끈을 조아주면서 안에 있는 침낭이 나오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사용하고 너무 대충 말아놨죠. 침낭을 잡아주는 버클 웨빙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네, 침낭의 사이즈는요 길이 190에 폭 85cm가 됩니다. 이 스누그 침낭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 중 하나가요 여기 안에 베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침낭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 굳이 베개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빼서 밖에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사실 베개가 조금 낮아서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벨크로가 달려 있습니다. 지퍼가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장치고요 안과 밖으로 지퍼가 달려 있고요 바깥쪽으로만 이 끈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끈을 잡아서 당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쪽을 보면요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요. 이걸 당겨주면요 윈드블록 스트링이라고 해서 최대한 조아주면서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퍼를 쭉 한번 열어보면요 네, 여기는 보시면요 이렇게 벨크로와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벨크로를 뜯으면 주머니가 열리고요 여기가 다리가 위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핫팩을 넣어서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넣어서 침낭 안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질을 보면요 합성 섬유 폴리에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차박을 하면서는 관리가 힘든 구스 침낭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겠지만요. 바깥쪽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아래쪽은 이렇게 회색 안쪽에는 이런 체크무늬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까끌까끌하고요 여기는 부들부들합니다. 그리고 안을 만져보면 꽤나 두툼해요. 뭐 오빠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와이프 옥만 같은 경우에는 온열 매트가 없으면 취침을 하지 않아요. 제가 졸라서 한번 온열 매트 없이 한번 사용을 해봐라 하고 이 침낭을
처음으로 원일 매트 없이 사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따뜻했다고 만족했다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뭐 저 또한 한겨울이 지나서 이 침낭을 사용하다 보니까 살짝 더운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뭐 지금 현재의 계절에는 스누그 1800보다는 스누그 1200이 더 맞다고 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스누그 1800을 샀는데 침낭 안에서 사용하기는 너무 덥다 그러면 쫙 펼쳐서 이불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바닥에 까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차량에 펼쳐서 깔아주면요 사이즈가 딱 맞아요. 뭐 지금 대형 차인 팰리세이드에도 사이즈가 딱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SUV라도 아마 이 침낭을 펼쳐서 깔면은 사이즈는 딱 알맞게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요 이 스누그 1800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스누그 1200을 이불로 사용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차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베개, 베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워주면 또 기막힌 차박이 됩니다. 아, 좋다. 자, 이렇게 지퍼를 닫고요. 자, 이렇게 쪼아지면서 어느 정도 밖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안에서 손을 움직이면서 핸드폰을 할 정도의 공간은 남습니다. 제가 말했던 아래쪽에 보조배터리를 넣고 여기서 이렇게 핸드폰을 만져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면 여러분들이 차박을 하실 때 큰 무리는 없는 스펙이에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계절에 주로 많이 차박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맞는 용량을 선택을 하셔야겠지만요, 아마도 이 제품 선택하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웅밤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은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빠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